안녕하세요. 2004년에 창단하여 올해로 16년째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 연주단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울산 지역에 우리 음악을 널리 퍼뜨리고 알리고자 이렇게 연주단 이름을 민들레로 지었습니다. 민들레 단체는 특히 작곡가 김병섭 씨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 팀만의 음악을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팀의 대표곡으로는 태화루, 반구대 안갑카, 또 장생포 바닷가를 주제로 한 고려행 등이 있는데, 이번에 준비한 곡은 주전바다라는 곡입니다. 국악기로는 가야금, 해금, 피리, 대금이 나오고요. 그 외에 타악, 신디사이저가 함께 연주하는 곡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야외 활동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울산 시민분들이라면 모두 아시는 주전 바닷가의 풍경, 분위기를 생각하시면서 감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퓨전국악단 망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망깨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양상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망깨는 1998년에 창단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퓨전국악단 체제로 운영되어 오고 있고요. 울산을 소재로 하는 곡들을 창작 작품으로 올려서 여러분들께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난리굿이라는 타이틀로 만나고 있고요. 이번 8월 30일 날 저희가 자동차 극장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강동에 위치한 블루맛 시내 자동차 극장에서 저희가 올해 준비한 곡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지금 공연도 많이 취소되고 있는데, 저희는 자동차를 타고 오셔서 그대로
그 자동차를 탄 채로 콘서트를 구경하시고 그대로 집으로 가시면 되니까 8월 30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 기억해 주시고 한번 찾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방구대 환상곡입니다. 방구대 안각화를 소재로 만든 곡인데요. 방구대 안각화 바위에 새겨진 많은 그림들을 그 그림들을 노래한 곡입니다. 바닷속 모습들과 사냥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울산의 상징인 고래들 그런 모습들을 그린 곡이니까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매직 마이미스트 이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후. 네, 지금 제 얼굴이 안 보이실 텐데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이제 판토마임과 마술을 혼합해서 매직 마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이들 마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허공에 벽을 짚는 행동을 하실 것 같을 텐데요. 마임이란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몸으로 연기하는 무언극입니다. 오늘 울산문화재단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드라이브스루 공연에 제 마임 퍼포먼스가 라이브로 송출될 예정이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튜브에 이영규 마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다른 공연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